짠메이주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송도에 있는 주사랑교회 장상길 담임 목사입니다. 어린 시절서부터 목사가 될 때까지 또 되고 난 다음부터 이 정통 이 복음주의의 교단에서 또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사랑하게 된 것은 첫째는 저는 예수님이 나의 첫사랑이었습니다. 내 안에 이렇게 내 육체 속에 예수가 오므로 태어나서 최고의 축복, 구속의 노래가 생겼습니다. 구속의 능력이 저에게 왔습니다. 그렇게 32년을 지금 어린 7살 때 예수가 내 속에 성령을 통해서 그 기쁜 소식이 전해졌고 마음을 열어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여러 이제 어린 시절에 중고등부, ICC 또한 예수전도단 그리고 선교에 이런 옷을 입고 이 인천에서 아주 초라한 그런 환경 형편이었지만 지하에서 개척을 시작하여 지금은 송도 국제도시에 주사랑교회 32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눈길을 그 이스라엘 향해 끌고 간 것은 물론 지역선교, 영혼구원 또한 이 한국에 참으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사람들은 태어나고 그래서 전국을 다니며 마라나타 주님의 재림을 오늘 전해주기 위해서 복음운동을 10년을 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열방에 오직 선교하는 교회로 영혼구원, 예배가 또 영, 우리가 교회 육체의 옷을 입고 오지만 신령과 진정, 영으로 예배를 하나님의 금단에 이렇게 향연이 되어 올라가는 그런 어린 시절에 그 5일장, 8일장에 있는 그런 영적인 예배만큼은 저희 교회가 끝까지 이렇게 잘 고수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제가 이스라엘에 1993년도에 갔다 왔지만 갔다 왔어도 별 뭐 큰 어떤 저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향한 선교에 대한 열정이 없었는데 2018년도에 또 집에서 이사야 46장 11절 말씀 이 예언서를 저 기도방에서 읽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리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모략을 이룰 사람을 내가 부를 것이다. 내가 말하였은즉 정녕 행하고 내가 행하였은즉 정녕 이루리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녕 이루고 내가 행하였은즉 정녕 이루리라 행하리라. 이런 말씀에 읽어가는 중에 그 배에서 내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수가 터졌습니다. 성령이 강권적으로 그때 내가 이스라엘 대사님에게 만나겠다고 그리고 대사님 앞에 가서 앉아있는데 올해 300명의 유대인들을 파리에서 올려보내겠다고 전세기를 띄워 그렇게 대사님이 충격을 받더만 개신교의 교회가 한 번도 그렇게 전세계에서 교회 자체적으로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마음이 왔는데 내 속에 있는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제가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를 그짐 성령의 이끌림으로 신부된 교회는 성령이 이끄신다라는 걸 제가 알고 그렇게 첫 시작이 되어서 지금 현재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재림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이 이 가슴에 너무 벅차고 그 주님을 향한 그 열정 그것이 이 속에서 터져나오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마음이 충천에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에 내가 말하였은즉 정녕 이룰 것이고 경영하였은즉 행하리라는 이사야 46장 11절 말씀에 제가 삼킨 바가 되었죠. 그때 그래서 우리 교회에게 선포를 했는데
어린아이들이 막 휴지통에 막 돈을 300만 원씩 넣어가지고 오고, 저희 교회가 영업으로부터 작년까지 이스라엘 찬양 단원들이 생기고, 또 이스라엘 향한 중보팀들이 생기고, 또 이스라엘 향한 그 교회가 바로 개척이 되어지고, 가든을 얻고, 이스라엘 유대인 그 목회자들에게 물질이 먼저 가고 기도가 또 먼저 가게 해서 세워지고, 그리고 많은 영혼을 건져내는 일들을 이루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2차, 우리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에서 120명의 유대인들을 또한 작전해 줄 수 있겠느냐고 해서 제가 바로 오케이 해서 이스라엘 정부하고 전세기를 내서 또한 이스라엘 고토로 올려보낸 일에 저희들이 섬기게 되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인도 마니풀, 그 인도의 미조람, 마니풀 이런데 아시아의 우리나라 얼굴하고 똑같은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 한 번도 이 아시아촌에서는 인도에 있는 유대인들 올려보낸 일이 없는데, 저희가 또 첫 번째로 그 인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샤베 이스라엘과 함께 그 120명을 고토로 올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바로 한 일주일 정도 돼서 이스라엘 정부가 전화를 와서 이 작전 해줄 수 있겠냐고, 그래서 폴란드 바르샤바로 그들을 이동시켜서 120명의 전세기를 띄워서 또 이스라엘 고토로 귀환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동유럽 10개 나라, 세르비아, 크로아티나, 몬테로그, 루마니아, 헝거리, 슬로바키냐 이런데 160명을 동유럽 알리아 작전을 해줄 수 있겠냐고 그래서 첫 번째로 지금 첫 병기 올라갔고, 두 번째, 세 번째 병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60명. 이런 일을 제가 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늘 이 안에 성령이 우리의 스승이 돼서 늘 아침에 이렇게 또 자고 일어나면 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져 있지만, 물론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지만 연약한 부분도 있고 흠도 있고 죄악도 있고 허물도 있지만, 이 안에 있는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미래에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해 보여줄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썩어질 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부활의 나라가 우리 앞에 지금 오고 있는 것을 늘 감동을 받고 느껴지기 때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이 미래 사건인데, 그것이 열방, 특별히 한국 오늘 송도 주사랑교회에서 이 일을 첫 번째 한국에서 깃발을 들었는데,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성령의 감동이었고 성령이 우리에게 준 특별한 역할, 특권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과 한국은 하나이다. 이 슬로건이 내 속에서 성령이 그냥 먼저 밀어냈습니다. 입에다가 이렇게 그걸 보내서 밀어내게 했는데, 첫째 내가 뭐 성경을 읽었지만은 성경을 보고 이스라엘 하나다 한 것이 아니고 속에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국민일보에다가 이스라엘과 한국은 하나다라고 전면 광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았는데 수건으로 덮여있는 저들이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가려 그러면 그 수건이 벗겨져야 되는데, 반드시 열방 중에 마지막 때 어느 정해진 시간이 되어지면 이 역사 속에서 이 애언이 만나게 되어지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걸 뭐 카이로스 타임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성취되어진다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스라엘은 한국과 하나이구나 하고 제가 슬로건을 이제 걸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 65장 1절에도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내가 물음을 받았습니다.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습니다.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여기 있노라. 성경에 이렇게 말한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한 두 번 반복해서 하는 구절이 별로 없는데, 어느 한 민족 동방에서 해돋는 곳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그 부름이라는 것이
오래 안 돼.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어느 시간이 되어지면 어느 한 민족을 한 백성을 불러서 이스라엘 땅을 향해 그 많은 성령의 옷을 입고 있는 이 영적 지식이 있는 자들을 충만함이 들어오게 한다라는 걸 그 들어오게 하는 그것이 누굴까? 그 민족이. 저는 그래서 이 감동을 받아서 대한민국이라고 그렇게 제가 보게 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하나라는 말이 고의라는 뜻인데 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열방이 다 축복을 하러 들어가지만 그 중에 어느 한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늘 우리 민족이 제사장의 민족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역사 속에 반드시 재림을 준비하는 복음을 들고 마지막 때에 저 오늘 수건을 걷어내주는 그런 민족으로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예비해 놓았다. 이제 때가 되어져서 그것이 지금 부활하고 있다는 걸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선교를 이제는 중심을 이스라엘에다 두고 열방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 선교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의 머리된 자로 이렇게 세우셨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향해 우리가 교회 개척교회 그다음 교회 짓는 일 알리아 또 고토로 올려보내는 일 그다음 이스라엘의 많은 영적 스피커들을 주의 집으로 이렇게 한국으로 오게 해서 모든 비용을 대서 그 영적인 기름 부음 그 맑은 기름 부음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런 기름 부음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흐르게 했습니다. 이런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오는 첫째 축복은 영적인 축복이었습니다. 열방과 유대인이 우리 교회에 와갖고 예배를 같이 드려보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기름 부음을 통한 하나님의 질서, 창조 질서가 가정에 세워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이 안에 몸에 이 신령한 임재 속에서 영광이 덮이면서 샬롬 안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신령한 먼저 하늘에 복을 저희들이 많이 받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땅에 우리가 윤택함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일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냥 물질이 이 축복이 그냥 흘러오는 거예요.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저희들이 차고 넘쳐서 지금도 시원대회를 준비하며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이스라엘 향한 열정이 이 눈이 열린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신비함이 그 교회와 가정들에게 저는 반드시 흘러가서 수많은 영혼들, 죽은 부분들을 다 회복시키는 다시금 살아나는 그런 기적들을 일으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